아주 오랜 정말 보고 싶은 친구 만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 테이프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숙녀에게. 어쩌면 처음 그때 시간이 멈춘 듯이 위치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밝은 미소는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이번에 부를 곡은 너에게로 또다시인데, 이 노래는 그 많은 분들이 변진섭이라는 가수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런 곡이기도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할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오늘도 그런 감정이입을 좀 해서 너에게로 또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조차는 목에 쳐도 떠오르는 걸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무진 말로 맘들이며 울어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새들처럼 이 곡은 어떤 분에게는 이 노래가 좀 희망이 되고 또 힐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 이 테이블 받으시는 그 어느 분도 하루를 좀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새들처럼 들려드릴까요?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의 빛이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어분 눈 소나기 사천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래 무거운 날이 부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지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자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오늘 이거 이 테이블 받아주실 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